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의 커피 텐트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LMC 인터내셔널에서 제공되는 커피 마켓 인사이트라는 자료인데, LMC 인터내셔널이라는 데는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뭐 견과류가 됐든 뭐 오일이 됐든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분류해서 또 가격적인 전망, 시장 전망들을 내놓는 어떤 다국적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죠. 이제 여기에서 가입을 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비싸요. 비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가입해서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커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보라고 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마켓 아웃룩 앤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가격이죠. 커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아,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이 확 줄지는 않았을까, 또 소비량이 폭락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 사장님들에게는 화이팅하라고 다시 전해드리고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커피를 수입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커피를 볶아서 중간에 유통을 하셔서 마진을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수급도 중요하고 원자재 가격도 중요하고. 근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소비자들 가격에는 뭐 소비자 가격을 높여받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제 뭐 견뎌야죠. 중간에서 이제 볶아서 유통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생두 자체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정말 주식 가격처럼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측을 하면 다 돈을 벌겠죠. 아주 대박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선물 가격이라는 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데 2000년도에 여기 나오는 자료를 보면, 2000년 초반에 커피 가격의 위기겠죠. 위기가 있었을 때, Association of Coffee Producing Countries, 이런 ACPC라는 그 협회가 있어요. 그 14개 멤버들이 만든 협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공급과 수요를 좀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이러한 공급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을 만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예, 불가능한 거죠. 마치 그쵸. 뭐 환율을 예측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대충은 할수 있는데 잘못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힘들다. 가격적인 부분은 힘들다.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근데 가격을 오늘 보니까 커피 가격이 선물 주수가 13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커피 가격은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 지금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역병이 돌아가지고 생산량이 이제 커피 수확이 안 되고 막그 사람이 죽어 나가다 보니까, 아, 생산량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생산량을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2020년 21 시즌, 그죠? 1억 7,400. 그리고 2019년 20년 작년 1억 6,700.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2018년 19년 시즌에 1억 7,400이니까 거기랑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생산량이 늘었어요. 이때가 좀 많이, 18, 19 시즌이 좀 생산량이 많았는데, 그 시즌까지 생산량이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야. 풍년이야, 올해는.
예, 브라질도 보니까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량, 그리고 생산량도 중요한데 그 수출할 수 있는 양, 그죠? 그 양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풍년이야. 예,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량은 점점 소비량이 2015년부터 1억 5,200, 1억 5,600, 1억 6,000, 1억 6,400, 1억 6,300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체됐어요. 생산 소비량은 정체됐어. 소비량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아, 결국에는 커피는 먹을 사람은 계속 먹는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지금 물건 잡기가 힘들다. 생산이 많이 됐는데 물건 잡기가 힘들다. 물건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 큰 손에 의해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보니까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캡슐을 많이 먹어요. 원래 유럽 시장 자체가 캡슐을 많이 먹는데 캡슐 수요가 많아지고 네스프레소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이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캡슐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산량이 지금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지금 동서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죠? 동서, 대상, 이런 데 지금 주가 보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소비량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음영의 형태만 바뀔지 풍선 효과처럼 이쪽이 없어지면 이쪽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가서 먹는 소비량이 많아지면 작아지면 카페 소비량이 많아지면 집에서 먹는 소비량이 많아져요. 어쨌든 사람들은 카페인을 마셔야 됩니다. 카페인은 뭐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그 드립 세트랑 다 있죠. 있는데도 이거 내려서 먹기 싫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먹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먹는다는 소리죠. 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커피를 많이 먹을 것이고, 왜? 뭐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뭐 소비량이 뭐 계속 그 이거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옛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기로 이거를 분석을 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 분석하면 이게 큰일 나죠. 이거 몇백만 원씩 주고 이거 받는 건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드리고자 싶은 거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아, 커피는 계속 먹는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음영 형태로 바뀌고 어떤, 그래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 이제 생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음영의 더치라든지 캡슐이라든지 뭐 집에서 홈으로 갈수 있는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좋은 커피를 홈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 또 이제 로드숍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시기를 좀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아직 뭐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되게 좋아요.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수급에 문제도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룰 건데, 다이렉트 트레이드와 어떤 그 공정무역의 본질에 대한 것들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큰 손이 있거든요. 예. 큰 손에 의해서 커피가 쥐락펴락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얘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그대로다. 가격 커피는 그대로다. 힘을 내자.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